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간절하게 하고 아시아 첫 세이브. Hasta hoy hemos jugado bien. Y jugando todo, hoy también, pues si lo jugamos como hoy, ayer. ¡Ahí está! ¡Canter! Ah,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좀 듣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높게 뜹니다. 천장엔 닿지 않았고요. 잡을 수 있는 위치, 워닝 트랙! 잡았습니다. 유재혁이 잡고 후속 동작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스윙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의 코너 높은 볼에 스윙 삼진 9번 타자 김유집 1구 파울 4구 스윙 투투 5구째 스윙 삼진 결국 자루는 말루 원볼 투 스트라이크 깎여 맞습니다. 높게 뜨는군요. 3루측 파울 지역 이번에 김영웅 예 어렵게 잡습니다. 원아웃 더 그라운드 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인 안쪽에서 구르고 있고 일루수 맥키넌 편안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12 9번 타자 김유집 1구 스트라이크 2구 스윙 스트라이크 4구 스윙 스트라이크 9구 몸쪽 결국 볼입니다. 주자는 스타트 밀어냅니다. 2루는 건질 수가 없고 타자 주자 1루 1루 세이브 타이밍을 만드는 김지찬 선수의 다리는 대단하네요. 그럼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타자에 따라서 밀어냅니다. 3루간을 뚫었어요. 득점권 주자 빠르게 3루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욱의 선제 1타점 척시타 오늘 경기 선취점 삼성 라이온즈 몫도 있습니다. 1대0
삼진을 잡아내고 정말 꾸역꾸역 맞고 있습니다. 예. 투투 높은 볼에 스윙 삼진. 4구 빠른 볼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구자욱 처리합니다. 투아웃. 마운드에 있는 코너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구부터 돌렸고 높게 뜹니다. 자 지금 안 보여요. 볼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결국 중견수가 내려와서 이 뜬 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점 차 때 첫 타석은 높게 뜹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 내려와서 김성윤이 잡습니다. 원아웃. 그렇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몸쪽 빠른 볼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에 스윙 삼진. 뛰고 있는 선수고요. 투투 몸쪽 변화구에 스윙 스트라이크.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향합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맥키는
3볼 1 스트라이크 5구 바깥쪽 결국 볼입니다. 1볼 2 스트라이크 2구 잡아챕니다. 유격수 맞고 굴절 득점 거주자 맥키넌 홈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한 점을 더하는 사천 라이언스 스코어는 2대 0 타석에 김원곤입니다. 오! 몸에 맞았어요. 증이 계속 남아 있는 김원곤, 예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던 전준표였습니다. 3구 빠른 볼 밀어냅니다.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김성윤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더합니다. 삼천 라이온스 스코어는 3대 0. 볼이 완전히 뒤로 빠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합니다. 강민호의 득점 이제는 4대 0. 빠른 볼 밀어냈고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으로 타자 주자 1루에서 처리합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삼성 이제는 스코어 5대 0 완전...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잡아챘고 2류간을 꿰뚫습니다. 이재현의 적시타. 이제 스코어 6-0 삼성. 팬들 사이에 전준표 선수 다시 몸에 맞는 볼이에요. 것은 경기 중반부 들어서 밀어냈고 이 타구는 외야로 흘러갑니다. 득점권 주자 홈으로 가고 1루 주자는 2루까지 맥키너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7-0 삼성. 오늘 2루수 앞땅볼 2번, 1루수 앞땅볼 2번, 지금도 땅볼 2루수 잡다가 흘립니다. 계속 돌리면서 홈으로 홈송구 홈에서 세이프. 스코어는 8-0 이제는 8점 차. 자. 오른쪽으로 깨끗한 안타 김재상.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안타 두 타자 연속 안타 김 사구. 이 타구는 역시 외야로 빠져나갑니다. 박찬도 코치가 멈춤 사인을 냅니다. 노아웃 주자는 말룩.
깨끗하게 뽑았습니다. 3루 투자 홈으로 김지찬의 1타점 적시타. 오늘 2타점째 김지찬. 좌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 잡고 3루 주자 태겁, 2루 주자 태겁, 1루 주자 태겁. 한 점을 더합니다. 이제 15개 안타. 3구째 오른쪽에 듭니다. 3루 주자 베이스에 들어옵니다. 붙었고 들어옵니다. 우익수 잡고 태겁 홈으로 릴레이. 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김성윤의 득점. 한 점을 더합니다. 무려 11-0. 뭐 한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뭐 이 정도 차. 선두 타자 변상권 2구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볼 스윙. 선수랑 많이 비슷하네요. 높게 떴습니다. 2루수 뜬 공을 처리합니다. 너무 옛날로 갔나요? 아니요. 6이닝 동안의 87구 투구수, 그때 보여준 코너의 움직임은 정말 강렬한 인상이기도 했고, 결국 삼진으로 오는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장식하는 이승민 선수입니다. 대승을 따내는 삼성 라이온즈, 주중 3연전에 이어서 주말 3연전, 우세 3연전을 확정짓고 있습니다.